네, 여기는 K리그 32라운드 전남과 서울의 경기에 펼쳐지고 있는 광양 축구 전용 구장입니다. 1번 김용대, 6번 김진규, 4번 김주영, 3번 이흥희, 5번 차두리, 7번 김치우, 28번 오스마르, 22번 고명진, 13번 고유환, 9번 에스푸데로, 11번 몰리나가 출전 선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번 김병진, 13번 현영민, 15번 방대종, 5번 임종원, 19번 김영우, 6번 이승희, 16번 송창호, 17번 이종호, 13번 김영우, 7번 레안드리뷰, 10번 스테버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그만큼 잘했었죠? 네, 주심 희술과 함께 캐리 플래시 32라운드 전남과 서울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노란색 상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대로 전남이 되겠고요. 그 반대 방향, 빨간색 유니폼이 서울이 되겠습니다. 스테이의 머리를 한번 기대해볼 만하겠죠? 일단 세피스 상황에서는 좀 집중력을 가져야겠죠, 전남이. 김영호 올려줍니다. 반대편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슛! 벗어나고 맙니다. 네. 현영민 잘 빠졌어요. 잘 빠져서 박스 근처에서 자. 안쪽에서 슈팅 하나요? 선수 없습니다. 슛! 슛! 아, 네, 이게 벗어나네요. 아. 네, 못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아, 송창호 선수 뭐 득점도 또 저런 중거리 위치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다시 한번 그렇게 올라갑니다. 슛! 네, 네 벗어나고 갑니다. 자, 골킥이네요. 여러분 공격 누크가 맞고 있습니다. 현영민. 자, 오. 좋은 샷이 이어졌네요. 스텝을 따라가 봅니다. 김용대 잡아냅니다. 골 훌 털어버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에스푸데로 다시 한번 중앙 몰리나 봅니다. 하지만 이어지 못하고 반대편. 오. 다시 한번 에스푸데로 슛! 네. 살짝 크로스바 벗어납니다. 네, 역습 들어가죠. 다시 한번 에스푸데로 뒤로 살짝 공간 만들어줍니다. 중앙에 몰리나와 에스푸데로 오른쪽 차들이 이어갑니다. 중앙에 맞다 선수 없는데요. 아크 부분에서 슛! 네, 미치지 못합니다. 카메라를 봤을 때는 아, 왼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달 패스 좋았고요. 중앙으로 스테보에게 이어집니다. 슛! 아! 김용대에게 잡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스페이스 타워 맞고 있습니다. 현영민의 프리킥. 살짝 띄워줍니다. 슛! 네. 박대용 선수가 순간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지만 세터볼 자체를 굉장히 빨리 취할 수 있는 게 서울이기 때문에 올리다 올려줍니다. 살짝 꺾인 볼. 뒤로 빠지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공격 루트도 전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조롭게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소유 시간이, 아, 자. 네, 다시 한번 올리다에게 이어지는데요. 박스 오른쪽 볼에서 끝까지 밀고 슛! 걷어내야죠. 송창호가 준비하나요? 송창호 선수가 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현영민 선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정민인가요? 자. 송창호 살짝 빼주고요. 뒤에서 슛! 네. 형이 마칩니다. 송창호 다시 한번 슈팅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드린죠. 1대1 돌파 시도하는데요. 김주구 막아내면 슛! 아~ 여러분의 슈팅 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하면 아마 전반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송창호 크로스 올라갑니다. 기다려 볼 슛! 네. 자, 다시 한번 슛! 슛! 아! 네. 주심 이들과 함께 K리그 32라운드 전남과 서울의 전반전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팀의 동기부여가 강한 32라운드 전남과 서울의 경기 후반전 시작됩니다. 공격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보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남의 공격을 이어가겠고요. 그 반대편이 서울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팽팽하게 공격의 끈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 전환 좋은데요? 그렇죠. 차두리가 다시 한번 추가하고 슛! 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걷어내야죠. 네, 득점이 많이 좀 줄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전체 득점 많이 줄었어요, 서울이. 다시 한번 공격 이어주죠. 차두리 박스 안쪽에 살짝 밀었어. 슛! 잘 막았어요. 슈퍼세이브입니다. 김병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차두리가 날카롭게 찔러줬어요. 이거는 김병지 선수가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바로 네. 에스쿠데레 선수에게 걸렸으면 뭐 이건 무조건 실점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왼발 킥과 차기 매우 좋은 위치거든요. 다시 올리다가 준비하는데요. 네.
과연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몰리나 슛! 오, 차. 김병지 잡아냅니다. 네. 위치 던져 좋았네요. 몰리나 크로스 올라갑니다. 슛! 골입니다. 결국에 네. 몰리나의 발끝에서 시작된 도움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아, 이 계속해서 그 셋피스 상황이 나왔었고 그 네. 셋피스 상황을 결국에는 넘기질 못하네요. 네. 네, 지금 전남이 계속 그 전반전에는 사실 높이로 오는 셋피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었는데 네. 아, 지금의 장면은 몰리나 선수의 프리킥도 뭐 워낙에 절묘하게 들어온 감이 있었고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2선에서 파고든 김주영 선수를 놓치고 만 전남의 수비진이었습니다. 이 선제골 먼저 서울이 가져간 이런 상황입니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잠그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뒤쪽으로 올라갔는데 김주영 선수의 이 헤딩이 뭐 절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킥도 네. 워낙에 좋았었고 먼 거리에 있었고 이제 뒤로 백헤딩이었기 때문에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 예측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죠. 길게 스텝업 슛! 오! 풀만큼 합니다. 네. 상당히 좀 예상을 하고 몸을 띄웠는데요. 네. 오른쪽에 4-3 중앙으로 네 불필요한 돌파였는데요. 이미 수비진 3명 4-3의 공격을 씁니다. 슛! 김원지 잡아냅니다. 몰리나 선수가 그 이전에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이제 도움을 기록하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수비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차두리 선수의 오른쪽 대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박상진 슛! 벗어납니다. 지금 거의 4-5명 정도의 선수가 왼쪽 공간에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두리 선수가 빈 공간으로 뛰쳐들어갔는데 그걸 재지를 못했어요. 특히 현영민 선수가 있는 쪽이 흔들린다는 게 좀 커요. 네, 고명진 왼쪽 공간에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점점 좁혀오면 몰리나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네. 결정적인 찬스에 다시 한번 파울 유도해냅니다. 아, 이게 페널티킥까지 주어지네요. 네. 경고까지 이어지고요. 또 그렇죠. 이 경기에서 이 득점을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네. 네. 뭐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김병진 골키퍼의 선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슈퍼 세이프를 기대해 봅니다. 몰리나 슛! 네. 골! 아, 좋습니다. 네, 후반 19분에 터진 몰리나의 두 번째 골, 2-0으로 앞서가는 FC 서울입니다. 6골과 4개의 도움. 그렇죠. 네. 공격 포인트가 10개. 네, 11경기 또. 거의 천덕이라 네, 그런 거 봐야 천덕이 정말 돼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졌는데 이제 좋았습니다. 한 상태 치고 슈팅 슛! 아! 약했네요. 네. 세컨볼전 전남 드래곤즈.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리 슛!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스테보! 허리! 스테보! 네, 그래도 하나 해내네요. 네. 아. 결국에 스테보가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 뒤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오스마르입니다. 아, 이번엔 좀 위험한데. 높이 올라가고 슛! 슛! 아우, 막아냈어요! 역시 김병수입니다. 와, 이걸 막아내네요. 한번 접었습니다. 자, 지금 전환 좋아요. 코리. 자, 송창호. 송창호. 반대편. 다시 현영민. 낙기 뛰어주고 자, 지금! 이따! 슛! 들어갔어! 떨립니다! 아,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에요. 네. 아, 스테브 선수. 아, 전화로서 너무 아쉽네요. 추가 시간에 네. 결정적인 득점 차서 갈 뻔 했는데요. 추심 휘슬과 함께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 전남과 서울의 경기. 서울이 2-1로 승점 3점을 쟁기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